2차에 다 통과를 했어요. 아,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오상원 선수가 2019년 마이클 란데로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타이틀을 그렇습니다. 획득했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벤텀급 챔피언 오늘 자신의 첫 타이틀 방어에 도전합니다. 그때 그 마이클 란데로 선수 할 때 저희가 중계를 했거든요. 네. 누가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오상원 선수가 과연 게임이나 되겠는가라고 했는데 그 선수를 KO로 이기고 항 챔피언이 됐어요. 아, 게임이 될까라는 좀 언더독 업셋을 예상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으로 응답했습니다. 경기력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때. 네. 자, 드디어 1라운드 시작 전입니다. 자, 오늘의 KBF 4대 타이틀 매치 벤텀급 타이틀 매치 1차 방어전 1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레드의 자, 먼저 챔피언 오상원 됐어요. 네, 그리고 블루의 컨텐더 이한솔. 아, 두 선수 모두 안면 연타. 자, 서로 주고받습니다. 아, 앞손 빠르게 챔피언 먼저 건듭니다. 네. 오상원 선수 반응 속도 좋아요 지금. 자, 헤드 무빙 피해내고 자 바디 노려봅니다 이한솔. 아, 앞손. 그렇지. 아, 렉트 앞손 더블. 자, 챔피언을 건드려 보고 있습니다 이한솔. 1라운드 초반이지만은 탐색전 없이 두 선수가 아 중앙에서 맞붙고 있어요. 네. 네. 자, 안면 한번 공략해 봅니다 챔피언. 자, 이한솔 선수가 지금까지 경기하는 다리가 상당히 진지하게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타이틀이 걸려있는 만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라이트 왼손 들어갑니다. 아, 챔피언. 아, 고개가 한번 흔들렸어요. 네, 라이트 크로스 카운터 잼 나오는 순간에 받아 때렸어요 지금. 네. 아, 이한솔 선수도 프로 전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프로 전적은 둘 다 또 공이 7점이에요. 오우, 랩텔! 랩텔 많이 했어요. 자, 들어갑니다, 챔피언! 아, 이한솔 선수 안면이 조금 많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역시 두 선수 기대하는 만큼 경기력 좋고 아, 좋습니다. 네, 정말 빠른 매치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가 공이 잽을 지금 잘 때리고 있는데 네. 오늘 경기의 포인트예요. 저 잽 활용을 얼마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고 좋아요. 자, 바디 공략 이한솔. 아, 앞선. 자, 지금 잽을 똑같은 잽을 때려도 역시 오상훈 선수 파괴력이 있네요. 네, 그리고 잽이 묵직해요. 아,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네. 아,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오상원 선수입니다. 현 챔피언. 아유, 원투 스탠드 정확하게 맞았어요. 라이트 꽂힙니다. 역시 펀치의 파괴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운 컨텐더 이한솔. 자 1라운드 남은 시간 30초거든요. 이한솔 선수 가드 내리고 있는 틈을 보고 파고들었거든요. 아, 바로 달렸습니다. 자, 랩트 또 걸렸어요. 아, 1라운드부터 맞붙고 있습니다. 자, 이한솔 선수는 어우, 랩트 맞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다운. 자, 다리가 풀렸어요. 이한솔 선수 맞풀을 놓으면 안 돼요. 아, 이때 유기는 소라비는 피해가야죠. 네. 크리치로 조금 라운드를 넘겨서. 아, 자, 이렇게 했어요. 경기 끝납니다. 아. 와, 1라운드 만에 자신의 첫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는 오상원입니다. 자, 이한솔 선수 빨리 지금 호흡을 봐야 돼요. 지금 시신했기 때문에. 자, 라이트 한 방이 꽂히면서 세 번째 네, 다운. 카운터. 아, 파괴력이 있습니다. 역시 오상원 선수 기대주예요. 네. 21살에 기대주입니다. 아, 정말 오늘 상대를 부순다는 생각으로 나왔다고 말을 했거든요. 아, 지금 부터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한솔 선수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어요. 아, 이한솔 선수는 좀 큰 부상이 아니길 좀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 경기 데미지가 너무 커, 마지막 펀치가 데미지가 너무 컸어요. 이때 아, 첫 다운이거든요. 라이트, 네. 이때 첫 다운이에요. 아, 그리고 다운을 보자마자 1라운드 시간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오상원 선수였어요. 그게 바로 챔피언이에요. 네. 찬스는 아, 이때. 자, 그리고 세 번째 라이트 카운터가 이게 아. 이한솔 선수 실신을 몰고 왔습니다. 네.
아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완벽한 승리 맞습니다. 장식하는 오늘의 챔피언 1차 타이틀 방어 성공하는 벤텀급 챔피언 오상훈 선수입니다. 아, 저 라이트 스트레이트 저 가드가 문제라 그랬는데 결국은 아 저는 이 벤텀급 매치 생각했을 때 빠르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 묵직하다라는 느낌은 오늘 오상훈 선수를 보면서 좀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똑같은 잽을 때려도 오상훈 선수 펀치가 굉장히 묵직하게 나간다고. 아, 그렇죠. 저도 권투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상훈 선수 상당히 기대되고 기쁘네요. 네, 오늘 3분 10라운드 경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반면 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한솔 선수가 너무 성급했어요. 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아, 조금 아웃복싱을 조금 더 구사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한솔 선수도 자존심이 있는데 오상훈 선수한테 그렇죠.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링에 올라온 것 같아요. 대단했습니다. 야, 오상훈 선수 자 대단합니다. 정말 아, 이 선수 2000년생 22살입니다. 심지어 그렇습니다. 아, 정말 오늘 3분 10라운드 30분이 예고돼 있었던 첫 번째 경기였는데 네, 와. 3분 안에 끝내버렸습니다. 네. 2분 58초 TKO 승리입니다. 2분 58초 TKO 승리. 자 자신의 첫 타이틀 방어 성공 벤텀급 챔피언 오상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상훈 선수의 승리까지 단